뭐야? 사시던 집은 안 판다가 아니라 보류? 이거 언젠가 팔겠다는 소리잖아요. 기어이 팔아가지고 그 돈 챙기시겠다고? 그 집을 왜 파시겠다고 하시는지 알아? 아,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팔아가지고 그 돈 챙길 사람이 알겠지.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? 아버지 마음 요만큼도 모르고 알려고도 않고 그저 미워만 하며 산 거야? 어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닮았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모를까? 아, 뭐요? 아니, 지금 우리 아버지랑 기껏 연애 몇 개월 해놓고 어디서 아는 척이에요? 아니, 지금 당신... 여사님이 끼어들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요. 우리 아주 평온한 집안이었다고. 그래요. 알았어. 어쨌든 그럼 이제 사과하는 거지. 집은 안 파시는 쪽으로 더 얘기할 거고 각서 받았으니까 인혁 아빠가 원했던 건 다 얻었잖아. 사장님이랑 척지고 살 이유 없잖아. 사장님, 일하시면서 자꾸 다치셔. 평생을 해온 일 뭐가 서툴러서 그러시겠어. 인혁 아빠 때문에 속상하셔서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헛손질 하시는 거야. 식사도 잘 못하시고. 우리 엄마 상치를 때는 육개장을 두 그릇씩이나 때려드신 분이 무슨. 인혁 아빠, 나한테 사과하는 거 거짓말이라도 괜찮아. 지금 그래도 괜찮아. 일단 집에 와. 오늘 저녁에 와서 죄송하다고 해. 응? 응?